처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그 얘기 하실 때 있었어요. 그 주차 메모.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표정이 되게 인상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뭐냐면 아, 메모를 남겼고 그리고 이걸 보고 안무를 할수그 있어야 돼.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얘기할 수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주차 문제를 우리가 따지고 왔을 때그 포스트잇에서 써놔요.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러고 그냥 반성하세요. 차를 보고. 그리고 저는 당당하게 나한테 만약에 또 반문을 한다면 언제든지 오라고 저는 써놔요. 네. 그랬는데 그 순간에 옆모습이 제가 이 얘기를 듣기 전이잖아요, 선생님. 근데 그 표정이 되게 너무 침착하고 뭔가 어떤 그 사람이 딱 앞에 섰을 때그 선배님의 옆모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었어요. 이게 단단함인 거지. 네네. 그래서 갑자기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고 쌓고 쌓인 이제 맞설 힘 같은 걸로 보였던 것 같아요. 순간 옆에서. 네. 사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부터가 너무나 큰 용기잖아요. 근데 남편분의 이런 모습 보면 지금 어떠세요? 너무 잘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좀더 힘들어하지 말고 나한테라도 더 얘기했으면 내가 왜 그렇게 반응할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조금 100% 그때 그 시절에 그걸 아픔을 공감할 순 없겠지만 그럴 텐데 너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조금 해결된 느낌이기도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네. 혼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네. 네네. 근데, 우리 상희 씨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상희 씨 MNPI 결과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우리 상희 씨는 상대방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이왕이면 좋은 쪽으로 선의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분이세요. 이런 분만 있으면 참 세상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인이다, 선인. 네, 맞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긍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아이와도 상호작용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살아있는 5만 원권이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동빈 배우님의 이 테두리, 울타리는 바로 아내입니다. 네, 나이는 12살 어리지만, 네, 아내를 그 마음에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으셔서 서로 이렇게 어깨를 잘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잘 받아주면서 옆에서 든든하게 기댈 수 있게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뭔가 이 안에 있던 게푹 나갔어요. 되게,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그냥 묻힐 수 있는 이야기가 그냥 저한테 굉장히 오늘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무슨 오늘 도움 주신 분들 멋진 가정 이뤄보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